안녕하세요. 불금봉 시간입니다. 오늘 2018년 11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불금봉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오늘 지수 좀 볼까요? 오늘 지수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를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음봉 마감했습니다. 700선은 그냥 지키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양봉으로 2100선을 넘어서 2108포인트까지 오른 이런 흐름입니다. 코스닥에서 반도체주는 그냥 계속 추락을 하고 있고 또 그동안의 악재로 주저앉았던 편의점주들이 이제 반전이 좀 시작됐습니다. 카드 수수료이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그 조금 상승하는 분위기에 있고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협상을 앞두고서 이제 기대감이 이번 주에 트럼프와 시진핑의 만남의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2100선을 회복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이제 아까도 봤지만은 700선을 그냥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번 주 30일 날 20개국 G20이 이런 무역 갈등을 논의하려고 또 만나는 이러한 그 회담이 있습니다. 오늘 또 5G와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통신주가 올랐죠. 이러한 통신주 상승에 힘입어 가지고 2100선을 사수하고 있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KT, LG유 플러스, SK텔레콤 이렇게 5G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겁니다. 또 연말에 배당 여력들이 노리는 투자자들이 매수에 나서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서 오른 오늘 지수의 형태고, 이렇게 지수 얘기 많이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30분 넘어갈 것 같아요. 좀 짧게 해야지 너무 길면은 여러분들도 지루하실 것 같아서 제가 바로 불금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불금봉 비법서예요. 불금봉 밴드입니다. 이 밴드는 우리 그 불금봉에 들어오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불금봉이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검색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돼요. 그러면 수락받고 실명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제가 하루 죄송합니다. 제가 하루 3번 이렇게 글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밴드에 장 시작 전, 장 중, 또 장 마치고 3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장 시작 전에 이렇게 올려드린 뉴스 중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계속 추락하던 편의점주들이 카드 수수료 인하 때문에 이렇게 그 상승하는 분위기입니다. 또 여러 가지 그 초미세먼지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초미세먼지는 며칠 있다가 또 사라질 거다 이런 내용이 있고, 초미세먼지 요번 11월 들어가지고요 미세먼지 관련주들 굉장히 상승세를 많이 보였던 이런 그 테마입니다. 장 시작하고 오늘 장 중에 했던 내용들이 좀 많아서 장 중에 있었던 내용들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종합기술 종가매매 수익 냈습니다. 또 BHI 이틀 전에 매수했던 종목 중에 이렇게 좀 물려있다가 오늘 슈팅 나와가지고 나왔던 이런 그 BHI 우리 불금봉 종목이었죠. 시초간 뉴프렉스로 했는데 짧은 수익만 내고 나왔어야 되는데 또 이렇게 물려있는 분이 몇 분 있는 것 같아요. 푸드나무 장중 단타로 7% 수익 어떻게 내고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또 기산텔레콤 이 제4 이동통신 관련해가지고요. 이게 그 제4 이통이 출범한다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 콤텍 시스템, 뭐 기산텔레콤 이런 종류들이 좀 그 상승을 많이 했는데 그 틈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불금봉 30분봉 매매를 통해가지고 기산텔레콤 장중 수익 냈습니다. UST도 장중 단타를 했고요. 종가 매매는 STC 했습니다. 종가 매매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2시부터 2시 40분 사이에 수급 흐름 타고 3시 전에 매매를 마치는 기법이고요. 두 번째는 3시 15분 전에 매수해서 내일 오전, 그러니까 다음날
오전 중에 아니면 시초가에 갭상승에 있으면은 바로 매도해가지고 수익내는 이런 방법들입니다. 오늘 그 이렇게 카톡을 한번 볼게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자, 여기 주식 불금봉, 불금봉 주식 공급방입니다. 불금봉 비법서를 구매하시고 기본적으로 불금봉에 대한 기본 이 매매 패턴을 아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공부하시는 곳인데요. 이게 불금봉 비법서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불금봉을 공부하는 네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불금봉 비법서를 구매해서 공부해 가지고 기본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대응해 나가는 겁니다. 208페이지 되어 있고요. 33만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불금봉 비법서를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은요, 010-5967-2768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이 불금봉 비법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매하신 분들은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런 단톡방에 들어와서 장 중에 여러분들이 장 시작 전에 8시에 이런 조건 검사에게 나온 이 종목들을 받아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은 이 조건 검색 칩을 문자로 바로 보내드립니다. 불금봉 비법서를 구매하신 분에게는 바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보시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섯 종목이 있었습니다. 이 다섯 종목 안에서 시초가 단타, 장중 단타, 종가 매매까지 매매하는 것을 끝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오늘 종가 매매 BHI 이게 며칠 전에 있는데, 여기 잠깐 BHI를 먼저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BHI 찾아야 되겠네요. BHI 여기 있습니다. 자, 일봉이에요. 여기 일봉이고요. 역사적인 지지와 저항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역사적 지지와 저항대를 보시고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여기가 불금봉이었어요. 이게 그리고 불금봉 여기서 종가에 매수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하락했죠. 오히려 어제 월요일날 매수했는데 화요일날 하락했는데 오늘 이런 슈팅이 나왔습니다. 금봉을 보시면요, 이런 슈팅이 나왔죠. BHI 이런 슈팅 나올 때 매수해서 조금 전에 보시는 것과 같이 여기 보세요. 종가 매매 BHI입니다. 이게 그 월요일날이죠. 종가 흐름 타는 매매법 축하드립니다. 쭉 나온 거고요. 여기 있는 요게 우리 불금봉 조건 검색식에 나와 포착되어 있는 여섯 종목을 올려드린 거고요. 오늘 12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뉴프렉스를 시초가로 했고요. 종합, 한국 종합기술이 종가 매매 익절 9시 16분이죠. 그러면 그 BHI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뭐 종가 흐름 타는 법으로 이제 매도를 했는데, 여기 일봉 보시는 것 같이 여기서 이제 매도를 못 하신 분이 있어요. 여기 어제 당연히 이렇게 낮아져 있으니까. 근데 오늘 슈팅 나오는 바람에 아까 수익을 냈다 이런 얘기고요. 한국 종합기술 같은 경우에 보세요. 여기가 바로 불금봉. 어제 종가에 샀습니다. 오늘 이런 슈팅이 나왔습니다. 분봉을 한번 보실까요? 분봉 보시면 이런 슈팅이 쭉 나왔습니다. 이러한 그 흐름이 아까 말씀드린 종가 매매법 중에 2시에서 2시 30분 사이에 40분까지도 보는데, 그때까지 매수해서 3시 안에 매도하는 종가 매매법 하나, 또 3시 15분 전후에 매수해서 그 다음날 시초가 내지는 오전 중에 매도하는 이런 종가 매매법이 두 개가 있다. 불금봉 종가 매매법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종합기술 종가 매매로 입점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오늘 아침에 뉴프렉스 시초가로 했고요. 하루 감사합니다. BHI 아까 7% 수익 감사합니다죠. 바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BHI에요. 일본으로 보시고요. BHI. 자, 여기서 매수했는데 올라가지 못했는데 오늘 아침에 슈팅 나온 걸 보고 이틀. 보통 우리가 이 불금봉 다음날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매매를 하는데요. 이 종가 매매가 예를 들어서 그 다음날 상승을 못하면 하루 정도 기다려줍니다. 근데 이 기다려주는 하한점이 바로 여기 불금봉의 종가를 깨지 않는 한
끝까지 우리는 한번 가져가 본다. 끝까지라기면 엄청 뭐한달두 달이 아니고요. 하루만 있으면 이런 슈팅이 나옵니다. 그래서 BHI 오늘 성공적으로 이렇게 엄청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7% 수익 내고 나온 거죠. 자, 아침에 뉴프렉스 봅시다. 뉴프렉스 방금 2.1% 수익입니다. 9시 30분이죠. 여기 보시면은 뉴프렉스 좋으려면 천천히 됩니다. 저가 뉴프렉스 매수하셨다면 홀딩하세요. 그린스 온라인 믿음을 믿어보세요. 이런 얘기죠. 지금 뉴프렉스 시초가를 이렇게 가져갔던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프렉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여기가 지금 4층 저항대죠. 이 저항대까지 공간이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뉴프렉스 여기 10분봉이에요. 이게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요 근방에서 매수해서요, 여기서 이제 매도했던 요 짧은 시초가, 이 하나가 10분이니까 여기까지가 30분이죠. 9시 30분 여기서 일어났던 상황입니다. 이 뉴프렉스 오늘 시초가 움직임이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그 와중에서도 1.2% 수익을 낼수 있었다. 뉴프렉스입니다. BH 쪽 아까 보신 분이죠? 우리 근데 뉴프렉스 네 홀딩 중입니다. 한국종합기술 6%. 이게 아까 말씀드린 한국종합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9시 30분 어제 종가에 사가지고 지금 6% 수익을 봤다는 얘기예요. 근데 조금 전에 뉴프렉스 2.5% 3,500원은 아니고요. 잘못 썼어요. 3,450원에 입절 성공인데 순간 흥분이 돼서 오타가 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뉴프렉스 지금 그리고 보면은 뉴프렉스 시초가 또 한국종합기술 또 BHI 이렇게 벌써 아침에 세 개를 성공시킨 겁니다. 입절한 거죠. BHI 같은 경우에는 원전 관련 또 원전 수주 기대감 또 북한의 연변 핵시설 검증 용렬 의사가 있다 이런 이슈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 중에 BHI 원전 관련주입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기산텔레콤 나오죠. 지금 세개 나왔습니다. 뉴프렉스, BHI, 또 한국종합기술 성공했습니다. 아침에 2018년 11월 28일 수요일 오늘이죠. 오늘 시초가 뉴프렉스를 얘기한 거예요. 제가 8시 53분에 장전에 얘기한 거죠. 그래서 시초가 이렇게 나왔고 한국종합기술 종가 매매로 한게10% 입절하였습니다. 계속 입절입니다. 우리 불금봉은 한번 배우시면요, 이러한 입절봉은 이런 10%의 수익을 낼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그러한 내용이에요. 또 보겠습니다. 뉴프렉스 이렇게 다 받는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그 불금봉 동영상 강의를 공부하신 분이나 토요 실전반에서 공부하실 수 있는 이런 분들이 공부하는 오프라인 공부하시는 분들이 공부하는 제자분들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런 톡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불금봉 비법서를 구매 불금봉 비법서만 구매하신 분은요, 단톡방에 들어와서 또 공부하는 잠중 대응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자, 보시면은 뉴프렉스 잘못 매수해서 너무 작전 잡았네요. 2% 손절치고 푸드나무 7% 수익. 좀 높게 잡았나 봅니다. 그럼 한번 푸드나무를 보겠습니다. 푸드나무는 어떤 형태였는지 7% 수익을 냈습니다. 여기서 매도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요 흐름 보시면은 이렇게 수익 나오는 지점에서 매수했어요. 이런 데서 매수했어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어디서 매수했는지. 아마 이렇게 뉴프렉스 손절한 걸로 봐서는 높게 잡았다는 얘기는 이런 데서 잘못 잡았나 봐요. 이런 데서 오히려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죠. 이게 불금봉은 흐름을 잘못하면요,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이렇게 잘못 잡아서 손절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는데 여기에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2% 손절했지만 푸드나무에서 7%를 수익 받았으니까 5% 정도의 수익을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산텔레콤 11시 50분에 매수하도록 얘기했어요. 1포 짧게 봤다. 기산텔레콤이 어떠한 흐름이 있나? 11시 50분 정도 얘기했는데,
이산텔레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4 이동통신 관련주입니다. 오늘 이슈가 있었죠. 이런 이슈 있었던 11시 50분 여기서 요런 데서 한 거예요. 근데 그냥 거의 비슷하게 갔죠. 근데 1시간 정도 있다가 막 슈팅이 막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 보세요. 수급 라인, 그린 라인. 우리가 공부하는 그린 라인이 바닥이 왔습니다. 기회죠. 이럴 때 매수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쭉 매수하시면 됩니다. 이산텔레콤 이렇게 매수하도록 그 단톡방에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오늘 수익을 낼수 있었던 두산텔레콤이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상한가까지 도달했던 두산텔레콤입니다. 그럼 이 기산텔레콤이 내일 불금봉 이 조건검색식에 포착이 될 거고요. 내일 그 하루 종일 상황을 보고 장단 시초가 또 장중 단타 종가 매매까지 모두 대응할 수 있는 이러한 종목으로 이제 포착이 된 겁니다. 기산텔레콤 자리 굉장히 좋죠. 기회도 많이 좋고 무려 다섯 번이니까 거의 뭐한 시간 동안 기회를 줬다가 슈팅이 나온 겁니다. 진입한 시점이 점심 바로 시작하기 10분 전이니까 아주 좋은 시간은 아니에요, 보통. 보통 이 슈팅이 나오는 건 점심때는 잘안 나오고요. 점심 끝나고 1시쯤 되면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기다렸죠. 생각보다 기산텔레콤이 이렇게 그 수익 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 전에 여기 보세요. 12시 12분. 11시 50분에 사서 12시 12분에 잠깐 했는데도 뭐 1% 정도 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살짝 올릴 때 이제 파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요 흐름을 정확히 파악이 좀안된 분입니다. 이렇게 계속 여기 보시는 것 같죠. 지지를 하고 꽂히 가고 요 수급 라인이 바닥에 있을 때는 그냥 홀딩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아주 강하게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슈팅이 빨리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많이 이런 걸 거래해 보신 분들은 그렇게 쉽게 빨리빨리 매도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1.5% 기산텔레콤 보세요. 11시 48분에 이렇게 딱 날려줬더니 수익 났던 게 12시 44분. 좀 빨리 팔았죠? 이것도. 12시 44분이 여기 슈팅 나오기 바로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1점 몇 프로 이런 거예요. 뒤에 이제 보세요. 수익을 많이 내신 분들은 어떤 시간에 했는지 한번 우리가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톡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요. 이 시간대를 보면서 우리가 공부하는 차원에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9시 16분에 당연히 한국종합기술 익절. 그리고 두산텔레콤 보세요. 12시 47분에 들어왔죠? 2710원에 사서 2780원. 대단한 수익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85원까지 바로 볼수 있는 10원에 사서 55원에. 그럼 여기 보시면, 이 정도에서 팔았다. 수익이 상당히 났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 계속 보세요. 공부하시는 겁니다. 11시 48분 기산텔레콤. 1.9%. 일자가 나오면 전부 다 보세요. 1시 전이죠? 그러면 자기가 입절했다고 보내준 시간이 대부분 1시 전이지 않습니까? 1시 거의 돼야지만이, 올라오는 항목인데요. 보세요. 1시 전이죠? 그러니까 1.9, 기산텔레콤. 또 기산텔레콤 볼까요? 자, 2710원에 매수해서 75원. 그러면은 65원이니까 약 2%가 벌써 넘었죠? 50분. 여기 조금 빨리 대응해가지고 낮게 샀기 때문입니다. 또 기산텔레콤 볼까요? 5% 수익 발생했습니다. 시간 보세요. 1시간 넘었습니다. 바로 1.9% 뭐2%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던 이 수익률이 1시간 넘어가니까 벌써 5%가 딱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요 시간을 10분봉에서 보세요. 1시간 넘어가면 여기 바로 꼭대기까지 올라와 있죠? 이 지점입니다. 한 50분 정도 이렇게 지지하면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줬어요. 제가 불금봉 단톡방에도 그 시간대에 기선텔레콤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매수하셔가지고요. 수익을 많이 냈습니다. 오늘 기선텔레콤 제4 이동통신 관련주로 두각을 나타냈던 이 주식을 여러분들 수익 낼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런 테마 때문에 그래요. 기선텔레콤 보실까요? 6% 보세요. 시간이 1시 27분.
점점 늘어나죠. 더 버티신 분들은 이렇게 벌써 수익률이 틀립니다. 6%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2% 2시, 요거는 제가 볼때 UST. 아, 그렇죠. UST 2시에 사서 2시 5분. UST 종목도 이 장중 반타를 위해서 포착됐던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UST 한번 보겠습니다. UST가 여기고요. 자, 아까 시간이 보세요. 2시에서 2시 5분. 5분만에 뭐 정광석화 같이 한 겁니다. 2시 보세요. 2시면 여기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판 거예요, 그냥. 빨간, 여기서. 보세요. 요거. 그다음부터 쭉 떨어지지 않습니까? 빠른 대응. 여기서 산 거죠. 여기서. 이 UST 종목은 여기서 딱 잡아내가지고 바로 팔고 사고 끝냈던 종목입니다. 장중에 이렇게 자유자재로 단타를 할수 있는 이러한 그 내용이 되고요. UST 뭐 아무 반응 없는 거 보니까 살 기회가 없어서 못산것 같아요. 종가 매매 STC 2시 반에 1.5% 익절 성공했습니다. 2시 반에 STC 종가 매매하라고 그랬습니다. STC 종가 매매 2시 정도에 자리가 어디에 있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TC에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2시입니다. 여기에요. 자, 여기서 사서, 여기 바닥에서 사서 살짝 오른 걸 이제 파는 거예요. 그럼 여기 굉장히 변동성이 없어 보이지만은 그런 것들이 1.5% 수익 충분히 낼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해서 전 종목을 100% 수익을 낼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종목이에요. 한국중화기술, BHI, 또 뉴프렉스, 포드나무, 기산텔레콤, UST, 또 STC. 일곱 종목이나 나옵니다. 오늘 상당히 성적도 좋고, 이러한 종가매매, 또 장중단타매매, 시초가까지 불금복의 모든 기법을 배워가지고요, 자유자재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는 불금복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 같죠? 불금복은 공부하는 네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가 공부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비법서를 구매해서 공부하시는 방법, 또 32강, 16시간짜리 동영상 온라인 강의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매수 라인과 여러분들이 지표를 보고 내 임의대로 매수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타점을 잡아가지고 할수 있는 이러한 공부를 할수 있는 동영상 공부가 있고요. 소요 실전반 강의가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10시부터 12시까지 총 8회 과정이고요. 대학로 4번 출구, 대하역 4번 출구 대학로 토지에서 있고요. 개인교습 1대1 문화생도 모집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010-5967-2768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이렇게 뉴스테마 호재 관련주인데요. 원전 관련주가 있었고 제4 이동통신 관련주, 또 화장품 관련주들이 오늘 두각을 장중에 좀 나타냈다. 화장품주가 이렇게 두각을 나타냈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중국의 일반 화장품이 중국 수출하는데 허가가 감소화돼가지고 시장에 진입하는데 한 3개월 정도는 더 앞당길 수 있겠다. 이런 내용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중국에 화장품 수출하려고 그러면 사전에 평균 한 6에서 8개월 걸리는 중국 당국의 허가 심사를 받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감소화가 돼가지고 한 3개월이면 되지 않냐. 이러한 내용들이 상당히 호재로 작용해가지고 화장품 관련주, 에이블 CNC 코스메틱스, 그러지 않아도 요즘 그 화장품 관련주들이 중국 광군제하고 블랙 프라이데이 뭐 여러 가지 행사들 때문에 상승하고 부각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 이렇게 중국에 수출하는 일반 화장품이 중국 시판까지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오늘 두각을 나타냈고요. 또 5G 관련해서 통신 장비 업체, 통신주 뭐 이런 것들이 또 두각을 나타내 가지고 오늘
이노인스트루먼트 장중에 계속 떠 있었습니다. LG유 플러스, SK텔레콤, KT 이런 것 주식들이 오늘 두각을 나타냈고요. 불금봉 종목으로서 좀 포착될 수 있는 이런 종목이 좀 많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오늘 그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이 영변 핵시설 검증 용의가 있다. 이런 게 장중에 나오는 바람에 또 우리 체코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원전 수주를 위해 가지고 지금 그 해외 순방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그 내용들이 같이 그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오늘 대창 스틸, 뭐 BHI, 오르비테, 우리 기술, 보성 파워텍, 두산 중공업 같은 이런 주식들이 상승하는 이러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일 장을 위해 가지고 오늘 장 마치고 어떤 주식이 상승을 했는지 봅시다. 기산텔레콤 장중 단타했던 게 상한가까지 연착됐죠. 또 강원인텍은 아침부터 쭉 올렸던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보시면요, 내일 대응할 종목들을 한눈에 이제 보실 수 있어요. 자, 세종텔레콤도 오늘 사실 여기 보시는 것 같죠? 세종텔레콤 상한가 같지만 이게 지금 동전주입니다. 585원. 우리는 주식을 1,000원 이하 주식은 대응을 안 하고 있어요. 매매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떴지만 내일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산텔레콤이 지금 상한가 같습니다. 강원, 강진, 윈텍도 상한가. 또 내일 포착될 종목 중에 하나가 텔레필드. 또 SK 하루 종일 이렇게 30분 봉 조건 검색식에 장중 단타해가지고 이것도 성공시킨 우리 회원분이 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SK 바이오랜드 이렇게 내일 불금봉으로 나올 것입니다. 또 콤텍 시스템까지 그러면 한 5개 정도가 지금 포착되고 있어요. 5개 정도 종목이 내일 우리 불금봉 종목으로 이렇게 좀 대응할 종목이고, 오늘 이제 장 마치고 보니까 5G 관련주, 제4 이통 관련주, 오세훈 관련주, 원전 관련주, 게임주 뭐 이렇게 한 5개 정도의 테마들이 움직였습니다. 오세훈 관련주가 진양화하고 진양홀딩스 한국 선제 정도 되죠. 내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자유한국당 입당한다는 소식으로 오세훈 관련주들이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요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TV에 예능에 자꾸 나오는 거 보니까 정치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려고 하는 게 이제 포착되고 있습니다. 관심 좀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원전 관련주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장 굉장히 요즘 어렵습니다. 코스피는 그 양봉으로 끝나고 코스닥은 음봉으로 끝나는 혼조세를 보였지만, 그래도 이 어려운 와중에 여러분 이 주식이 그래도 조금 상승하는 약간의 분위기가 한달전또한 3주 전에 급락하던 블랙자가 붙은 뭐 블랙 튜스데이다, 블랙 먼데이다 막 이렇게 무시무시한 얘기들이 나왔을 때하고는 좀 상황이 좀 달라지고 있는 이러한 분위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이 들은 유튜브 방송, 불금봉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 생각되시는 분들은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셔서 저에게 힘을 주시고, 또 오늘 그 공부하시느라고 이거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여러분들 성투하시고 성공적으로 장 마치고 또 공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불금봉이었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